와, 오랜만. 왜 이렇게 예쁘게. 와, 완전히 20대 청년 같아. 강대표제가. 전당대회 막바지에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결선 가지 않고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 오히려 제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고 보고요. 그래도 결선을 가게 되면 필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판에 뭐 패스트트랙 이거 가지고 분노하는 의원분들이 급작스럽게 많아졌어요. 결국 당원들한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상대방이 인신공격 투성 발언들을 계속 하더라도 저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파업하겠습니다. 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바일 투표에 이어서 ARS 투표가 이어지고 있죠. 어제 3일차까지의 투표율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전당대회 때보다 7.15%포인트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송 변호사님, 투표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기사들이 나왔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방금 전에 화면에서 그 작년 38 전당대회와 비교한 그 투표율 수치를 봤는데요. 예. 하나 더 비교해야 될 수치가 있습니다. 그 2021년 6.11 전당대회,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맞붙었던 그 전당대회인데요. 당시 최종 투표율이 45.36%, 그러니까 45.4% 정도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45.98% 이 중간 투표율은 오늘 하루 계속 진행이 될 그 ARS 투표를 뺀 거거든요. 예. 포함이 안 된 건데 이미 그 2021년 전당대회 투표율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38 전당대회 때는 2021년 전당대회와 비교해서 왜 그렇게 투표율이 10% 가까이 올라갔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작년 38 전당대회는 대통령과 그 당원들의 어떤 정서적인 동조화가 가장 강한 시점에 치러진 전당대회입니다. 그래서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그 현역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이 있는 지역구에서는 그 당원들의 결집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추동력이 돼서 투표율이 그 전 그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보다 한 10% 이상 상승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상승했던 투표율에서 다시 한 7%포인트가 낮아진 것인데, 그 낮아진 요인은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조직 투표의 결집, 이런 것들이 느슨하게 이완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이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지, 그렇다면 1차 과반의 과반 득표자가 나타날지 등등이 지금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 변수일 겁니다. 장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낮은 투표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에게 썩 좋지 않은 신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여러 차례 뭐 투표율을 독려하기도 했고, 선거 캠프를 꾸릴 때도 이제 나는 어대한이라는 그 바람에, 그리고 조직에 기대지 않고 어떤 분위기와 그런 당원들의 열망을 담아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뭐 목표로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당내에 뿌리가 아주 뭐 튼튼하게 내린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죠. 조직력을 가동할 힘도 기존 정치인에 비해서는 열세라는 평가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직력을 가동하는 이런 뭐 이른바 친윤계가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조직력 가동에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에게는 좋지 않은 신호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듣고, 다만 한편으로는 이른바 어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투표를 할 동인 자체가 크게 뭐 이제 높아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채널 A 라디오 쇼 정치 시그널에 각 후보 캠프 대변인들이 모두 출연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는 경쟁하고 싶지 않은 후보는 3대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그 의혹의 근거를 하나라도 제기했습니까? 네거티브로 전체 전당대회를 일삼았던 건 상당히 아쉽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네거티브 캠페인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원희룡 후보를 적었습니다. 본인에게 들어오는 공격은 무조건 네거티브, 검증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남에게 뱉는 독한 말은 모두가 다 검증이라는 이름하에 싸우더라. 같은 편내에 이렇게까지 상처를 줄 수 있는 후보라면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선거를 검증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발전과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네, 저는 우리 네 분의 후보께서 정말 우리 당의 자산이고 존경받으실 만한 분들이시잖아요. 서로의 어떤 긍정적인 경쟁은 환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대변인님께서도 많은 선거를 치러보셨잖아요. 각 후보들의 막판 선거 전략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래서 이미 거의 사실상 선거 투표가 끝났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모바일 투표가 됐고 또 어제, 오늘 지금 ARS 투표가 진행 중인데 사실 ARS 투표까지 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렇게 지금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특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공소 취소 부탁 논란 예. 이것이 변수로 떠오르긴 했는데 과연 그 변수가 전체 선거 판세를 흔들 정도의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 부분은 미약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그 각 후보들이 다른 선거에 비해서 구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후보의 독주 상황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내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내일 결과에서 1차에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또 판단도 듭니다. 예, 언급 주신 그 공소 취소 부탁 논란이 말씀 주신 대로 마지막 변수가 되고 있는데 마지막 방송 토론에서까지 격돌을 했으니까요. 근데 송 변호사님, 제가 언론 보도에서 그 민주당 양분함 의원의 인터뷰를 봤거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분함 의원의 주장은 법률 검토를 해보니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사건 청탁이라서 죄가 되지 않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청탁을 두 번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한동훈 후보가 고도의 전략으로 이 얘기를 일부러 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둘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후보가 이 사안 자체를 4차 CBS 토론에서 처음 거론을 한 것은 의도된 건 아니고 실수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날 우리 채널A 토론회가 밤 9시 반에 시작해서 11시 10분이 넘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날 CBS 라디오 토론회가 아침 7시 10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후보들은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다가 새벽 5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매우 빡빡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소간 이제 그 실수로 예기치 못한 그런 내용들을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사과도 한 것이고요. 근데 마지막 이제 SBS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내 개인을 빼달라고 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동훈 후보가 계속 그렇다고 답을 한 것은 법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나경원 후보가 제3자를 위해서 청탁을 한 것이라면은 나경원 후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만약에 그런 부탁을 해달라고 나경원 후보에게 요청을 했던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더 큰 예. 문제는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전현직 의원, 보좌진, 당직자 합해서 27명이 기소가 되어 있는데 나경원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26명의 양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들까지 한동훈 후보가 모두 고려를 해서 개인적인 부탁이었다라고 답을 한 것으로 그렇게 법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도 조금 짧게 해보겠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 돌입했죠, 민주당. 그런데 어제까지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91.7%를 득표하면서 독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까지 압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서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 선거보다요.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더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이재명 후보의 차량에 탑승해서 이른바 차량 데이트, 잼카 라이브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차량에 탑승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 대변인님, 지금 당대표 후보가 당선이 된 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마치 대표님이 이미 당선된 것처럼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차량에 탑승했네요.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친명계를 표방하지 않는 후보는 지금 단 한 명도 없어 보이고요. 일단 그 가장 강력한 그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대표에 출마한 이상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당선시켜주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또 민주당을 위해서도 차기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의 지지층들이라고 보고 거기에 이제 팬심에 호소를 해야 되는 이 최고위원 후보들께서 아마도 같이 차량에 탑승해서 한 표라도 더 그 득표하기 위한 득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보고요. 여기서는 김 전 대변인 그리고 송 변호사 그리고 권 전 행정관 세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